중자연구회 회장 변상지입니다. 오늘 저를 고향 국제 꽃박람회 국제 포럼에 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특히 화훼 산업에 관계한 여러분들 큰 그 고통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번 달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화훼 산업과 화훼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고 밝은 그런 사업 활동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종자산업의 대응 방안, 변화와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간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고향 꽃박람회도 아마 작년에 소규모로 다시 재개가 됐지만은 이게 4년째가 아닌가 시작이 됩니다.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저희가 그 2019년, 그러니까 4년 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 폐렴으로 명명을 하고 확정을 했고, 이것이 2020년 2월 22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COVID-19, 그 다음에 한국명으로는 코로나19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감염자가 들어온 것은 2020년 1월 20일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감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난 3년간 경험을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주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기침이라든가 재채기라든가 또 열이 많이 오른다든가 또 설사, 맛을 못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잠복기는 2주 정도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주동물은 박쥐 아니면 천상갑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약 7억 6천만 명이 확진 감염되었고, 그 중에 사망자는 약 700만 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에는 약 3,1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약 3분의 2, 66%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사망은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초기 발생할 때 급격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입국의 제한이라든가 입국이 금지되었다든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든가, 그리고 나라별로 검역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표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2020년 통계인데요.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첫 해에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나라별로 물론 그 발생 속도는 좀 틀리지만은 이와 같이 발생이 확산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셧다운, 그러니까 사업장 폐쇄라든가 록다운, 국경 봉쇄, 어떤 지역을 봉쇄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이동이 많은 제한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따라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당연히 나빠져가지고 실업자가 급증한다든가, 우리가 밑에 있는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2.2%였던 게 한국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
와 있죠. 이것도 당초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2%로 예상을 했지만 1.7%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각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통화 정책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3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에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마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과거 중국에서 발생하고 중국에 있는 의사도 죽은 게 세계적으로 나온 뉴스로 탑픽이 된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이 시작되다가 또 안일하게 대처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실패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뭐 여러 가지 WHO, IMF, 월드뱅크 이런 국제기구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당시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각 지역 지구에서도 유럽연합이라든가 또 아랍연맹이라든가 아프리카연합이라든가 이러한 각 지역별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것에 활발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을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들은 봉쇄를 하고 셧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 통제가 있었고요. 주민 도시, 주민 감시, 그다음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까지 나라별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감시사회로 변화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력이 싸든가 아니면은 그런 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중국 같은 나라 저인구 국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그쪽에서 생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생산 글로벌 공급체가 중국은 매우 중요한 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봉쇄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물류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각 나라별로 각각 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해 산업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발병하면서 저희들이 방역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됐고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이 코로나가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류라든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에 그러니까 식량 생산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식량 안보가 이게 국가적인 전략 무기화 그러니까 전략적인 물자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와 특히 그 종자는 농업의 근본이고 종자가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종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자유로이 통제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행산업, 항공, 뭐 항공사 이런 데서 불경제를 맞아가지고 도산의 위기에 많이 처했었죠.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가게에 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2020년에 그 발표한 브이노믹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섯 가지로 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켓에서 현장 마켓에서 언택트 소비가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화상회의, 줌 컨퍼런스가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저 유튜브 방송이 많아졌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죠. 이러한 그 식으로 송출하고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이 그 세계 생산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 가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소비라든가 생산 활동이라든가 또 실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이것이 타격을 입음에 따라서 금융업 쪽으로도 그 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확충, 복지 확대에서 개혁과 투자 중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던 거죠. 신종 바이러스가 세 번째로 발생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단체 생활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모임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하면서 야생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사람이 이제 그것을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저명한 생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를 보면은 그 중에 인류가 커다란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 균이 있습니다. Germs. 그래서 그 균은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 단백질이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종이 생기면서 인간이 대처를 하지만 대처하지 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또 동물 쪽으로 가면 또 동물 쪽에도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과거보다는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신종 감염병의 대발생은 계속 사회 문제로서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하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보면은 우울증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정신 개발 건강 회복이 매우 중요한 지금 상태에 와 있는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난으로 입은 신체적 물질적 피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감염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방역 통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주는 커다란 그런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농촌에는 코로나19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은 이 코로나가 번창하면서 저희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갈 수 없고 또 회사에서도 교대로 재택근무를 권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식업이 많이 급감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연히 오프라인 마켓, 쇼핑몰에 가서 어떤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 먹게 되었고 또 온라인 구매를 많이 요즘에 하잖아요.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여러 가지 1번가, 11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가정 간편식이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농업 쪽에서는 실제로 고랭지 농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오는 그런 일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작물 생산에 큰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수출 제한이라든가 국제 물류의 차질을 일으켜서 수입 단가가 전부 다 올라가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재난 대비해서 라면이라든가 즉석밥 그다음에 우리가 건기식 그러니까 면역 개선 식품 등 이런 것들이 반면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전염 이런 문제가 나서 다소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농촌지역의 가치가 증가되었고 귀농, 귀촌 이런 것이 중요하고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경상북도 성주에 참외밭에 한번 갔는데요. 현재 하루 일당이 15만 원 내지 19만 원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것도 과거에 입국해서 여기 노동자가 수가 줄었기 때문에 커다란 농업에 큰 문제가 되고 또 고령화도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농촌 농업의 사회 변화에서 그 언택트의 영향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관리 강화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이 되었죠. 그다음에 온라인 도매 시장과 유통 시장의 시장 점유율 비율이 이제 증가되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콘텐츠를 잘 개발하는 것이 그 농식품을 잘 선전할 수 있고 또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의 전달 콘센트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이런 안전성 관리가 각 나라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강 중시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전에 말씀드렸지 HMR 식품이라든가 밀키트 식품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농업 노동력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의 스마트 팜, 요새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팜을 해서 균일하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스마트 팜 재배에 맞는 종자의 품종의 선택 굉장히 중요하고 재배 방법의 어떤 기술화, 그다음에 자동 환경 제어, 로봇, AI, 자율주행, 농기계 확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식품의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 공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농업 쪽에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또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농촌 지역에 대한 수요 증대, 그다음에 농촌의 복지 증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농촌이 도시보다는 굉장히 이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원격 치료가 의료라든가 에듀테크 교육이라든가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이래서 좀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필요한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살기 좋은 사회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중심체의 공동체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가 주인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공급망과 유통망의 변화를 보면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과일, 채소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집회와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훼 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들은 화훼 산업이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노동자들 예를 들면 그 영농철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체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신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그 농업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거고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고 또 외국 수입산 농산물보다는 국내 농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2008년 과거에는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이와 같이 수입금지, 수입허가제, 수출세가 증가했는데요. 코로나가 2020년 대발생이 시작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서 수출금지라든가 수출허가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의 물동량이 많이 여러 가지 제재에 걸려 있게 되었죠. 식량 안보가 국가적인 전략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곡물 생산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캄보디아 등 곡물 수출을 제한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농식품의 세계적인 저장과 수송 과정을 검토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세 가지 우리나라의 농업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농민의 고령화, 생산자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옛날에는 재배할 수 있던 작물이 재배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와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여기서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저 중남미 쪽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아 문제가 많은 문제인데 세계 인구의 약 10%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상 기후 때문에 요새 이제 탄소 중립, 탄소량 절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망가진 환경 때문에 이상 기상 때문에 식량 안보가 식량이 제대로 생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는 국제 종자협회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서는 식량이라든가 작물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종자의 원활한 이동과 농업 공급망이 제한되지 않도록 각 정부의 종자의 이동과 농업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외나 국내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식량과 농약을 이센셜 분야로 정해서 예외 조항으로 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게 하고 종자 재고 확보를 하게 해서 봄파종의 문제가 없도록 종자 생산을 강화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각 정부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같은 데서도 국정 폐쇄, 식물검역 강화, 운송 제한, 교역 규제 등을 식량 안보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종자연맹은 이러한 종자 공급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게 이와 같은 정책 위반자에게 이와 같이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각 나라별로 작물병 종자 부족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종자 생산과 해외 종자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요. 각종 공식적 통제 완화. 왜냐하면 종자가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고 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그러한 관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화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자 생산과 육종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사건들을 없애도록, 그러니까 경제 유동성이라든가 그 공급망 파괴라든가 노동력의 이동 제한 및 부족,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NGO 활동들을 여러 가지 완화시켜드리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및 농업을 필수적인 사회 구조로 지정을 해서 사람과 종자의 이동에 제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 이동을 위해서 농업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을 국가에서 검토해서 종자에서 재배, 재배에서 생산, 생산에서 유통으로 공급하고 이와 같이 넘어가는 단계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간섭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곡물 자급률은 2%밖에 안 됩니다. 또 식량 자급률은 45%.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죠. 식량 자급률은 이제 쌀, 보리, 밀, 콩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다가 사료용 종자를 집어넣으면 곡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용 종자가 전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45%면 곡물 자급률은 22% 다운이 되는 겁니다. 거의 수입을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쌀만 과일 생산이 되지 나머지는 이제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 우리 이렇게 자급률은 계속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안정성입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양질의 곡물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용성, 그 다음에 접근성은 쉽게 우리가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 종자 산업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보면은 소자작농,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가난한 나라에 작은 규모로 1헥타 미만의 농민들에게 종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의 종자 지원은 이 종자 확보량이라든가 접근 품질에 따른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UN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 시즌에 맞춰 종자 제공 서비스, 그러니까 재배 방법이라든가 종자 구입 루트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해줘서 적기에 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 다국적 기업 베이엘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스몰 홀더 파머의 무상 종자라든가 돈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농약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록다운 단 지역에서는 종자 농업 생산을 위해서 종자 농약 구입 노동용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적극적으로 바이엘에서는 서포트를 하였습니다. 요 아시아 쪽에서는 이스트 웨스트 시드 컴퍼니가 있는데요. 여기는 태국하고 필리핀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그러한 느끼고 동남아시아의 농민들을 식량 사슬 보호에 의해서 채소 종자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세계적인 멀티네이셔널 컴퍼니 신젠타의 경우에서도 농업 후원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라이크 조한
네덜란드에 네 개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라이크주안 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농업 쪽에 농업 지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의 많이 달려왔습니다. 종자 기업의 본연적인 네 가지 사업 기능은 뭐냐? 종자 회사는 어떤 회사는 육종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종자 생산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기능은 경영관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는 브리딩 앤 R&D, 연구개발 및 육종, 그 다음에 시드 프로덕션, 종자 생산, 체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로지스틱스, 서플라이 체인, 그래서 그 시드 프로세싱 정선이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원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기능, 그다음에 세일즈 앤 마케팅, 마지막으로는 판매와 마케팅, 이 네 가지의 기능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사업장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방역, 행동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격리 근무, 재택 근무, 비상 역량망 유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물 경제, 실제로 종자를 많이 원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크레딧 컨트롤, 여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소규모의 종자 회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도산을 당한 회사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제 브리딩, 프랜트 브리딩하고 이런 데에는 기업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지역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품종 육종을 한다면 그 기후와 그 토양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남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대로 적합한 품종을 재배를 하고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그 나라들의 식문화도 다르고요. 식문화 그러니까 좋아하는 채소라든가 주식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종을 공급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여러 가지 검역이 까다로워지고 서류 심사, 다큐멘테이션이 막 엄격해지고 이래서 마음대로 수출 수입이 잘 안 되는 관계에서 굉장히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육종과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신품종 육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지금 이미 육종한 그 품종들을 어떤 그 수정을 하고 여러 가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적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화된 디지털 브리딩 그런 시스템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품종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 생산 및 물류 품질 관리 정산에서 보면 마음대로 출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종자 생산을 하려면 적어도 5번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종기부터 묘종을 키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개화기 때 꽃량, 이 개화기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기 때 예수량뿐만 아니라 수확기 때 정확히 해서 정선 그 다음에 포장까지 지도 감독을 해서 최소한 5번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화상회의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영상으로 주고받아가지고 생산 지도를 하게 되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가 국내 종자 생산이고요. 90%가 해외 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즈 앤 마케팅은 여러 가지 움직임에 영향이 많았고 특히 그 수출할 경우에는 물류비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국경 검역
그다음에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편이라든가 항공기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착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러한 현장 위주 관리가 이제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격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 앞사에 그 다음에 세계 채소센터, 월드 베지터블 센터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대해서 아시아 패스픽 종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각 나라와 종자회사에 여러 가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구입에서 화훼 오너먼트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회사 원활하게 세일즈가 안 됐기 때문에 부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수출 종자 출하, 종자 구입 및 배송, 공용자 생산, 가공 이러한 인력 확보가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종자 운송 시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수출 주문 물량도 감소했고 선적 시에 강화된 여러 가지 통관 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수출입 지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물 검역증과 목적지에서의 원본 서류 발급의 늦춰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입이나 수출에서 큰 문제가 발생됐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았고 운송료가 많이 올랐다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송, 반품되는 것들에 대한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그린 레인 그러니까 종자 회사에다 특허를 주는 거죠.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그래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푸드 레인, 그린 레인 이러한 그 지정을 종자업에 대해서 그런 지정 완화된 정책을 쓰라고 이런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피안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 레인 프로시듀어 이런 것을 혜택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자회사는 커다란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떤 셧다운, 록다운 상황에 봉쇄된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고 거기서 육종과 여러 가지 생산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OECD 같은 경우에서는 최저 개발국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을 보호했고요. 또 농업 분야에서는 이센셜로 지정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한 종자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 예. 다음에 여러 가지 종자의 온라인 판매. 이것이 지금 코로나를 지내면서 과거에 없었던 인터넷 몰 종자 공급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정화됐고요. 마지막입니다. 한국 종자 기업이 실천해야 될 과제는 뭐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러한 것들 교대근무 활성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요. 여신 채권 관리,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 등을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을 하고 필요 없는 행사나 회의 출장, 여행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줌 회의가 일반적으로 됐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상연락망 이런 것이 강화가 중요하게 되었고요. 해외연구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출장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육종과의 적극적인 채용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브리딩 쪽에서는 앞서 아메리칸 컴퍼니에서 발표했듯이 과거 전통적인 육종 방법에 플러스 생물공학적인 분자육종 방법이 이제 첨가되어서 거기에는 유전자 편집, 지인 에디팅이라든가 GMO라든가 마커 어시스트 브리딩 이런 것들 디지털 육종이 들어왔고요. 또
AI나 이런 영상 같은 걸 이용한 영상 관찰 10만 장 이상 찍어서 식물의 차이를 이제 조사하고 이런 건데 페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리모트 센싱 스마트 농법 드론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현지 출장은 물론이고 화상 회의나 여러 가지 SNS 등 전자 통신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수확 후 수입 종자에 부과되는 식물 검역 서류 자료 준비 등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해외 생산에는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 비율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 최종 시에 유전자원 유출 위험이기 때문에 MS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S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에 판매할 때는 직접적인 원종을 거래하거나 해당 종자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유전자원이 해외 최종을 할 때 유출될까봐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수출 시장보다는 이제 국내 시장을 우선 중요시해야 되고 그 대신에 국내에 있는 종자로부터 농산물 가공식품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충분히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가치 공유 창출을 위해서 시장별 종자 시장을 밸류를 올려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세일즈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품종의 홍보라든가 품종의 특성, 지식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요. 최근 그 전문 농업인뿐만 아니라 생산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텃밭, 주말 농장의 도시농부, 홈가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신품종 6종이 필요하게 됐고요. 개발 방향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가가 주산지 농가의 기계화 재배, 코스트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확 포장 작업이 용이한 신품종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종자 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가. 요새 ESG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법 경영, 윤리 경영에 기반을 둔 경영을 해야 되겠고 생물학성, 전통적 생물공학적 6종, 맞춤형 디지털 신품종 6종, 스마트 농법 등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고요. 생산 품질 관리 및 물류 등 서플라이 체인의 디지털 관리, 유연성,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도시 농촌 지역의 맞춤형 품종 보급 및 마케팅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 공유 가치를 창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을 올리면서 변화된 사업 환경과 new normal에 대처하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 결국 기업의 이윤 추구는 ESG를 만나면서 환경과 사회를 중시하는 가치 창출로 변화되고 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마지막 팁인데요. 세계 시장은 화훼 시장은 약 1.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이저는 신젠타, 사카타,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팬 아메리칸, 버나리, 닭기, 플로라노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은 총 78.8조, 물론 그 컨설팅 컴퍼니마다 그 숫자는 틀리지만 약 75조 정도가 종자 시장인데요. 여기에 2 내지 3%가 화훼 종자의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훼 소비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OP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픈 폴리네이트 보급종, F1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마 유럽이나 미국 이러한 날죠. F1 하이브리드 교배종의 사용이 늘면서 종자의 가격도 올라가고 화훼의 품질도 증가되면서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연 수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정도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저희가 질문이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가운데 카메라, 아, 마이크를 전달해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까 뭐지? 그 종자회사의 역할이 네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로 육종하고 연구하는 R&D를 하는 그 화해 분야에서 R&D를 하는 기업이 있나요? 한국 내에서? 한국 내에는 저 화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100%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네. 농후바이오에서 조금 손을 대고 아시아 종교나 이런 데서 조금은 하고 있지만은 거의 95%는 국가에서 원예특착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그러면 모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는데요. 연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